이 되면서 아 이게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. 내가 나도 한 생명체로서 개체로서 존재하는데 그거를 신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지 이 말을 하잖아요. 어느 선은 더 그때 제가 공무상 병가를 어떻게 내셨냐는 그 카톡으로 생지고 한거 있잖아요. 그게 출력한 그한 600쪽이 나왔어요. 그것이 이제 공무상 병가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. 뭐 토요일이고 일요일 새벽이고 뭐 그냥 그것도 학부모하고 상담하는 거 이랬는데 이제 좀 바운더리는 둬야 된다. 교사가 본인이 할수 있는 역량에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서 일과 후에는 뭐 상담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좀 조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. 아니면 솔직히 그냥 다운돼 버립니다. 어떤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.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. 애들을 위해서 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. 정도까지요.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지나친 보람은 건강을 해친다. 과하지 않아야 돼.